타이틀이 2024 꽃천지 가덕 무심천 물길 축제라고 되어 있네요. 오늘 행사 내용이 주민 노래자랑, 주민 자치 프로그램 공연, 성악, 퓨전 국악, 아프리카 음악, 뭐 막사 디스코 페스티벌, 각종 체험장, 뭐 이렇게 쭉 그런 것들이 있네요. 이거는 고등학생들이, 여기 시골이니까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허수아비를 잘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분여회에서 또 막걸리, 빈대떡, 두부김치, 어묵 이런 것들을 또 팔고 계신 축제 하면 먹거리가 빠질 수 없잖아요. 여기 자리를 또 만들어 놓고 빈대떡이랑 또 막걸리 한 잔, 술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키고 계십니다. 여기는 뼈국 불닭발, 감푸 조치닭발이랑 또 무뼈 닭발 이런 거 팔고 있네요. 여기는 물과 식수를 공짜로 대주는데, 여기는 가덕 플리마켓 아나바다 장터네요. 나는 좋아하잖아. 자, 여기 총괄본부에서 이렇게 또 추첨해서 상품을 주는 거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양반 높일 최고는 민가. 네. 아이고. 이거 21번이요? 될까요? 네네, 오늘은 53번이요. 자, 이런 것도 주시네요. 2024 꽃천지 가덕 무심천 물길 축제 경례.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음악 준비되셨으면 음악 주세요. 우리 첫 번째 모실 분이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뒤에서 몸놀림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타고난 거예요. 네? 타고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많으셔서 제가 구간구간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분한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 저 지금 관점들이 보세요. 관점들. 네? 그렇구나. 아, 직원들은 오늘 근무하는 중이라 못 오시니까. 아유, 그래도 혼자 왔는데 잘 하셨죠? 예. 예. 우리 노동윤리의 오학준 이장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해 주실까요? 뒤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저 우리 음악 감독님이시면서 우리 한강 문화복지의 예술 단장님이신 김영주 단장님 같이 심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주민 노래자랑에서 우승을 하신 박정희님 나와 주셨습니다. 예. 예, 공정한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유, 아버님이시네요. 네. 어서오세요. 네. 노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무대 보기. 댄스복이신데요. 멋지신데요. 네. 일단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뒤에서 보니까 또 늘씬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아이고. 으쌰.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올렸어 밑에. 안녕하세요. 네, 저 번호 확인해 주세요. 몇 번인지. 319번. 아니 이거 저 봐요. 몇 번이요? 193번. 193번. 티가 나고 조금 아프지만 일단 뚫으면 평생을 두고 끼웠다 뺐다 해도 아프지 않은 것은 뭘까요? 손 드세요. 반지 비슷한 거. 귀걸이. 우리 귀걸이. 귀걸이. 에? 귀걸이. 그 귀걸이. 노란 셔츠. 귀걸이. 아 스텝은 빼라고 그랬잖아. 예, 귀걸이 맞습니다. 귀걸이 거 두 분 나오세요. 네. 예? 아 반지라고 그랬잖아. 귀걸이라고 그랬어요? 아, 아? 아 아니래. 꿈이 엄청 많대요 오늘. 세달 한 20년 했어요. 청춘을 가만히 남았어요. 아시는 분이에요? 10년 했어요. 동탈 때부터. 무슨 말이지?
40대 윤리, 50대 윤리, 60대 윤리. 아니 왜냐면 안 되겠어. 60대 윤리, 50대, 50대. 윤리 쓰세요, 50. 50대, 60대 없으세요? 없으셔요? 왜 그거 안 나와요? 나오면 상탄다니까. 주세요! 자, 다 같이 심사하세요. 우리 스태프, 스태프들. 5명, 4명이 부르세요. 스태프들이 부르세요. 자, 스태프들이 부르세요. 50대, 60대 감안해서 스태프들이 부르세요. 100개요, 100개. 100개. 음악 끝나면 내가 보니까 잘하는 것 같지 않구만. 나한테 나눠 드리려고 준비한 무대인가요? 아 왜 그걸 어떻게 하고 있지?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진짜 맞지. 이때 60 초 박수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한테 드릴게요. 그렇게 학교를 아빠 나왔으면 떨어졌어요. 아빠 나왔으면 떨어졌어요. 하지 말라고
인기상 이렇게 나눠드릴 텐데요. 우선 3등 먼저 우수상부터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이분이시군요. 예, 빈지개를 불러주신 이승우 아버님 어디 계세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상품권 10만원 당장 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아, 예. 아유. 사진 찍으실 분 찍으세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이건 상관없이 성함만 제가 먼저 부르겠습니다. 최석진님, 병암삼리의 최석진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다음에 청룡1위의 이영희님 앞으로 나오세요. 어디 계세요? 이영희님, 이영희 어머님. 아, 노래강사 선생님 여기 나오시네. 아닌가요? 네, 최석진 아버님 어디 계세요? 아, 댄스 댄서네, 댄서. 예, 그 두 분이 이렇게 나란히 쓰시고요. 예, 누가 1등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면? 아, 욕심도 없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예. 네. 대상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대상. 나머지는 자동으로 최우수상이 되겠습니다. 대상! 대상! 청룡 1위, 이영희 어머니!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30만원 장작 상품권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에 잘 어울리는 노래죠. 내장산 같이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지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학생들 몇 명? 저학년 나와 가장 저학년 가장 낮은 학년 3학년 가장 낮은 학년 자 효도해요 가다가 할머니 어머님한테 476번 안 계셔요? 다음 게로 넘어갑니다. 아우 3번
지금까지 계시면 큰 거 드리세요. 아, 대란계? 아, 좋은 거네. 아, 그래서 우리 자꾸 옛날 것만 나왔다. 401번 드디어 112번 112 네, 건강 잘 타세요.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네, 준비됐어요 우리 어린이들? 대답 크게 준비됐어요? 네, 그러면 음악 줄게요. 자,
89번. 89번. 아, 그럼 가면서 봐.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해서 68번 한번 불러볼까? 네. 432번. 432번. 238번. 238번. 어, 있어, 있어, 있어. 238번. 아유, 걸렸다,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증거로 남겨요. 사진 좀 찍으세요. 증거로 남겨요. 238번. 맞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65인치 TV. 네. 덕산 콘크리트 대표님, 유영선 대표님이 기증해 주셨습니다. 무실천 브릿지 축제에 같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M1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잘 나오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불러드릴 곡은 첫사랑. 여러분의 마음속에 첫사랑 한 분씩 계시죠? 네네. 그분을 떠올리시면서 네, 이 노래 들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곡은 조수미 선생님이 불렀던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바람이 머무는 거 불러드릴 거예요. 네. 하세요. 보내주세요. 네. 그대를 처음 본 순간이요. 설레는 내 마음에 빛을 담았네. 말 못해 헤아릴 시간이요. 나 홀로 좀인가 큰 길 마주친 순간이요. 내 마음 멀리 새바른 길 돌리네. 그대와 함께한 시간이요. 나 홀로 멈춰도 내 영혼이여 즐거이
같이 어둠이 Oh, okay.